국내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기초를 세운 고 박형룡 박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훈장을 수상했습니다. 예장합동은 어제 58회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총회 발전에 힘쓴 고 박형룡 박사, 고 정교호 목사, 고 명신홍 목사, 고 이영수 목사, 고 백남조 장로에게 공로 훈장을, 고 박종삼 목사에게 교육 훈장을 수여했습니다. 또고 조동진 박사에게 선교 훈장을 수여하고 2005년 예장합동과 개혁의 교단 통합을 이룬 서기행 홍정희 목사에게는 화합 훈장을 수여했습니다.